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뭐 망언한 의원들 징계도 광주 갔다 온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광주는 꼭 가겠다는 게 황교안 대표의 의지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걸 황당하다고 말을 해야 될지, 광주와 5.18을 이거 뭐 조롱한다고 말을 해야 될지요. 하여튼,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좀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다른 의도란 뭡니까?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이 자당 의원들의 5.18 망언, 폄훼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대표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광주 갔다 오면 정치적 기반이 확대됩니까?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뭔가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어그그 총리 분이 대학을 방문해서 그 밀가루 물세를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측의 어떤 폭력을 유도해 가지고 그걸 그 근거 삼아서 공안몰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피해자 코스프레가 의심되는 거죠. 게다가 일부 보수단체들이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하겠다고 집회 신고까지 해둔 상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지금 5.18의 어떤, 현장이었던 광주에서, 그것도 5월 18일 기념식, 말하자면 제사 날과 국가적 제사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날에, 몸소 어떤 측면에서는 가치, 생각이 다르더라도 추모하고 참배하는 것이 국민적 도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광주 현장에 와서 5.18을 더욱 왜곡하고 또 다시 말하자면 5.18을 농락하는 것인데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도대체 그 면모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는 그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분들도 의도적인 충돌을 의도하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을 유도해서 그런 충돌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여전히 80년 항쟁 당시에 그런 말하자면 폭력을 저지른 그런 시민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싶겠죠? 바로 그런 황교안 대표는 뭐 봉변을 유도하는 또 보수단체는 충돌을 유도하는 이런 거를 읽고 계시겠죠? 광주 시민들은?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광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합시다? 뭐 혹시 이런 움직임 없습니까? 황교안 대표 오게 하자. 다만 오더라도 5.18에 관한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밝혀라. 이게 이제 요구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차라리 오지 말아라. 당신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온다면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적 어떤 그런 그 자세와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저를 스스로가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조금 구체적으로 저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가서 5.18을 이렇게 공격한다. 5.18은 거의 지금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겠죠? 시민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그런 충동을 광주 시민들은 꿋꿋하고 의연하게 넘길 것이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걸 의도한 사람들 자체가 아 이거 차원이 다르네, 광주 시민들은 정말 뭔가 다르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을 보게 될 국민들 역시 아하 광주는 뭔가 다르구나, 광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들이구나,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숙한 모습으로 대하는 그런 시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자는 것이죠.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